가끔 주어 앞에 괜히 쓰이는 여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우 겸어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고 불특정 주어 앞에 쓰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불특정 주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주어가 앞에 올 경우에 안 써도 되는 여우를 종종 써주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운다. 한국 사람이 작문을 하게 되면 现在 很多人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말할 때 들어보면 现在有很多人 하고 여우를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불특정 주어를 맨 앞에 쓰기 싫어해서 괜히 여우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겸어문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여우 겸어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을 외워두시기보다는 불특정 주어를 맨 앞에 쓰기 싫어해서 괜히 여우를 많이 붙이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문장처럼 여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여우가 쓰여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징이나 장창 같은 시간 부사들은 주어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징 타즈더 이런 문장은 못 들어보셨죠?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어가 앞으로 갈 때는 반드시 타 이징 즈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불특정 주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우가 없다면 이징을 앞으로 쓸수 없습니다. 이징 헌두어른 즈더 그러면 틀리는데 불특정 주어는 앞에 여우를 쓸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우를 쓰게 되면 이징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동사고 부사니까요. 이징 여우 헌두어른 즈더 헌두어른 이징 즈더 여기에 노도 맞기는 한데 중국 사람들이 불특정 주어의 경우에 여우를 쓰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상속자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라이 워먼 하이밍소 봐. 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 여기에서 支持는 문맥상 지원하다로 해석하는 게 좋고요. 우리 해명사무소로 와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원해 줄수 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요. 불특정 주어 앞이어서 괜히 써주는 거죠. 그러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고 너를 지원해 줄 사람이 많이 있다. 여우를 해석해 줘도 괜찮습니다. 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来我们海明所啊，有很多人都可以支持你的。금호원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예전에는 부부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같은 숙박업소에 숙박을 못했거든요. 그런 장면입니다. 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남의 행세를 하는데 지금 당신이 바로 원리이고 이 사람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증명을 하겠느냐. 很多人 그 자체로 주어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종종 여우를 써준다는 거죠. 마오밍딩티 남의 이름을 도용하다. 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 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现在有很多人。 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
现在有很多人冒名顶替，你说你就是文丽，是他爱人，怎么证明？예우가있어서이징을앞으로쓸수있는문장을좀보도록하겠습니다라오난하이에나오는문장인데요이징요왕요화치러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이미일부네티즌들이운동을벌이기시작했다화치活动세트로외우시고요어떤운동을벌이기시작했냐면 TNG 항공회사의비행기를탑승하는것을저지하자고연대서명을하는그런운동을벌이기시작했어요어떻게할것이냐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已经有网友发起了联名抵制搭乘天机航空飞机的活动，怎么办？金太郎的幸福生活를볼까요여기那个는그냥추임새로괜히들어간말입니다不好意思，我今天回来晚了，有几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我陪他们吃饭。미안해，오늘늦었네。기업의대고객몇명이기어이나더러자기네들과밥을같이먹자고해서아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啊不好意思我今天是回来晚了有几个那个企业的大客户非要叫陪他们吃饭